자, 갑시다. 코딩 언바이 몇 없는 순기능. 애기가 암이 걸렸다고? 애기가 암이 걸릴 수가 있어요? 아하. 19살에 임신해서.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워낙 좀 극혐 장면이 많이 나와가지고, 왜 굳이 이런 거를 방송으로 내보내냐 하면서도 시청률이 괜찮고 하니까, 자극적인 소재고 하니까 계속 내보낸단 말이지. MBN 프로그램인데, 애가 암이 걸렸구만. 19살 때 애를 낳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애가 너무 아프니까 나도 따라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대. 안구적출과 방사선 치료 중에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방송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구적출 수술을 하게 돼. 방송 이후 시청자 게시판에 이 모자를 도와주고 싶다는 글이 속출했는데, 제작진이 잘 관리해주고 있다고. 남편이랑 이혼했지만 시댁이랑 원만한 관계를 유지 중이라고. 어허. 좋은 일을 하는 거네, 이런 거는. 워낙 사정이 딱하니까. 아이고. 나도 이거 좀 궁금했던 것 같아. 남자는 왜 피임 도구가 그밖에 없냐? 물리적으로 왜 그런 거밖에 없냐? 그 탁재훈 아저씨가 물어봤어. 과추 아저씨한테. 남자가 왜 먹는 약은 안 나올까요? 원래는 그런 약을 개발을 많이 했는데 거의 남자의 고환을 고자로 만들어야 되는 수준이다. 아, 초과 삼간을 다 태워야 된다. 그래서 여자가 먹는 게더 낫기 때문에. 아, 이제 여자는 호르몬 조절로 난자가 뿅 나오는 걸 막을 수 있는데, 남자는 계속 생성을 하고 있으니까 생산을 막으려고 하면은 여자들이 먹는 그 피임약 중에서 이제 그한달 내내 먹는 경구 피임약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달 내내 먹는 건 괜찮대. 몸에 안 좋다는 얘기를 여자들이 많이 한다더라. 아니 아니야, 그거 증인지 잘못된 겁니다. 그 피임약을 먹는 게 호르몬을 억지로 바꿔가지고 생리를 안 하게 만드는 거 되게 나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래. 어허. 이런 자료를 이제 들이밀면서 여자친구한테 경구 피임약 먹으라고 하면 안 되지. 남자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건 맞아. 여자가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로 내가 임신하게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임신할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뭐 요즘은 그런 것도 있더만, 샤프심 들어봤어요, 여러분? 샤프심? 뭐, 나이 정확한 이름 모르는데, 여기 팔뚝 있잖아. 여기다가 샤프심 같은 게 이렇게 일자로 들어가 있어. 존나 신기하더라. 그걸 하면은 상관이 없대. 몇년 동안 박아놓는 거라서, 남자가 이제 질레 그걸 해도 상관이 없대. 샤프심 같은 게 있어. 이게 일자로 있어갖고. 나 그거 깜짝, 그거 깜짝 놀랐네.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제 여자친구 사귀었어, 사귀었는데 여자친구를 이제 첫날밤을 가졌어, 가졌는데 이제 뭐 그냥 너무 좋아서 안 해도 돼? 이렇게 물어본 거야. 물어봤는데 여자 입장에서 돼. 왜? 나 그거 했어. 뭐 했어? 여기 이거 전문 용어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 그래? 하고 옳다구나 하고 시원하게 싸버릴 거야? 아니면은 뭔가 뭐지? 이걸 왜 했지? 이런 생각이 들까? 나는 나를 만나고 나서도 그걸 한다는 게난 이해 안 가. 찝찝하지. 그걸 왜 하냐고. 임신하기 싫어서 피임하는 게왜 찝찝한 거냐고 이제 여자 입장에서 그걸 물어보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그 이제 피임 도구를 한 여자친구가 나를 만나고 나서 나를 위해서 한게 아니라 그 전에 미리 해놨다라는 거지. 그럼 이 여자의 마인드는 자연스럽게 남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언제 어느 순간에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뭐 예방 차원에서 했다곤 하지만 뭔가 찝찝한 거지. 이 여자가 문란한 여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 씻으면 그만이랑은 다르지, 멍청한 새끼야. 카니에 웨스트 일마 진짜 끝까지 가네. 걔 나락간 걸로 알고 있는데. But you love everyone equally, good guys and bad guys. Yeah, Jewish people can't tell me who I can love and who I can't love. You can't say, you can't force your pain on everyone else. Jewish people, forgive Hitler today. Let it go. Let it go. And stop trying to force it on other people. Good night. She could get medicine. 얘가 이런 발언을 하고 이런 노선을 갈아 이제 노선을 타면서부터 얘랑 같이 콜라보로 했던 패션 브랜드들 전부 다 같이 안 하겠다고 했고 계약이 다 파기되고 그래가지고 재산이 엄청나게 줄었대. 근데도 끝까지 외길 인생을 가는 거야. 자기 의견 피력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자기 그런 세상이랑 맞물려가지 않는 자신의 곤조를 지키는 건데 자신의 곤조를 지킨다기에는 이 발언은 너무 자극적이지 않나? 이게 뭐 힙합이고 이게 멋있어. 여러분들 이건 너무 반사회적인 거지. 정말 히틀러 지지한 대단하 키키. 그 말은 즉슨 이제 그만 뭐 백인들을 용서해라 흑인들아 뭐 그거랑 같은 거잖아. 히틀러를 용서해라 이거랑 같은 거잖아. 실화 BJ 엔터의 정체 일명 역행 공장 BJ의 실체는 무엇일까? 이게 뭐야? 알바 천국에다가 어플을 이제 뒤적거리서 이제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심심치 않게 BJ를 구하는 공고글을 존나 올리는 그런 저기가 있대. 그래서 여기는 매달 돈도 꼬박꼬박 내면서 큰 바람이 없다. 이유는 알바몬에다 이렇게 계속 올려도 수요가 없어도 계속 공급을 하겠다 이거야. 일자리를. 근데 이제 남자들이 연락 오는 경우가 10중 8구래. 대표적으로 애매하게 생긴 남자 또는 개인 방송하고 싶다고 하는 안경 돼지들만 연락이 오니 엔터 입장에서도 이런 가망 없는 애들한테 투자 안 하고 잠수 타거나 변명으로 돌려서 아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 그 말이 존나 웃기네. 안경 돼지들만 게임 방송하고 싶다는 안경 돼지들만 연락이 온다. 이거 자기가 직접 겪었던 거를 자작으로 쓴 글이네. 오, 자작 좋지. 자, 이게 BJ가 방송하는 방송 환경이래. 뭐 미러리스 카메라 있고 본체 있고 컴퓨터 있고 마이크 있고 자기가 이제 엔터에 그 소속돼서 일을 했었나 봐. 그 안에서. 내가 세팅 나갔던 역행방 세팅이다. 나는 살면서 역행방 30명은 넘게 봤다. 방송 외적으로도 밖에서 많이 만나다 보니 남친 유무, 공짜 식대 등등 할 수 있다. 아, 관계는 안 맺는다. 뭐 지가 무슨 역행들이랑 뭐가 있을 줄 알고 이런 얘기를 하나? 병신. 역행들 입장에서도 임마 네가 세팅해주고 네가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런 업무적인 부분에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너랑 너를 찾아가고 너랑 밥도 먹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임마. 걔네들이 너를 남자로 보겠냐? 새끼 좀 이상한 새끼네.
본론도 아니고 본론으로 가보자. 일단 방송하고 싶어하는 여자애가 연락이 온다. 그러면 이제 예비 여캠을 봐야 하니 얘 계약서를 챙겨서 주변의 카페 또는 엔터 사무실로 불러서 미팅을 한다. 그 계약서를 쓰고 보통 여자 같은 경우 방음이 조금 괜찮은 원룸 또는 오피스텔을 잡아주고 장비를 지원해주고 BJ7 엔터 3 먹는 구조로 간다. 아 BJ가 7을 먹고 엔터가 3을 먹고 6대4도 있고 5대5는 이제 없다고 보면 편하다. 자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면은 BJ 데뷔 날짜를 정해서 전날 회사에서 잡아준 숙소나 그 BJ 집으로 가서 세팅을 해주고 USB를 꼽아서 부금 등등 다 다운받아주고 어떻게 하면 빨아먹게 하는지 교육을 들어간다. 식대 뽑기는 웬만하면 10중에 6은 가짜니 조심해라. 엔터 여캠 감별하는 법은 전요 알바 있어요. 알바 열심히 해서 장비 맞춰서 방송해요. 과연 그 말이 진짜일까? 이런 애들한테 카메라 뭐 쓰는지 물어봐라. 그냥 DSLR이라고 하거나 아 저 그냥 캠 써요 이런다. 왜냐? 무슨 장비인지 이름도 모르는데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맞췄다고 한다. 이런 애들이 대부분 조립도 자기가 했다고 하면서 방송 세팅을 지가 했다고 뻥친다. 방송이 펑 나면 엑스스플릿이나 송출 프로그램 하나도 다를 줄 모른다. 회사에서 여캠 모니터하면 팀뷰어로 모니터링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인데 여자는 BJ 타이틀을 달고 방송을 진행하면 엔터 직원들이 매니저를 봐주며 호구 몇 명을 낚아서 존목질을 해서 사적으로 만나서 특히 큰 손들에게 말을 한다. 형님 사실 저는 엔터 하는데요 큰 손 똥꼬를 살짝 긁으면서 같이 자게 해준다는 구라를 시전한다. 그리고 회사 투자 명목으로 이용한다. 와 존나 더럽네. 존나 더럽네. 이게 이제 여캠들 엔터 공장이라는 거지. 대표적으로 이제 큰 손들이랑 존먹하면 주로 룸사롱을 가서 이렇게 막 열혈 1등, 5등이랑 3, 4, 5 모여서 자기 회사 여캠들을 소개시켜주고 이 방 가봐라 저 방 가봐라 하면서 웃고 떠든다. 아가씨가 들어오면 그 아가씨에게 말한다. 우리는 큰 손이고 나는 엔터를 운영한다. 너 이런 거 출근하지 마라. 달에 1,000만 원 개꿀로 벌게 해준다는 조건을 걸고 노래방에서 BJ를 조인한다. BJ 중에 키스방이나 안마방이나 템플 아가씨들이 존나 많다.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버는 큰 손들이랑 말 맞춰서 돈 한번 맛보여주고 묶어두는 방식으로 세 달 뒤면 거품이 빠져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킨다. 그래도 그들을 빨면은 달에 400에서 500 정도는 번다. 가끔 신입 여캠인데 시청자가 500달이나 1000달이 애들 들어가면은 죄다 건빵이고 채팅 치는 사람은 3-4명 정도밖에 없는 방이 있다. 500달이 1000달인데 3-4명만 채팅을 치는 그런 구조다. 그런 방은 100% 뷰봇이다. 아프리카 TV가 요즘 뷰봇 친구 넣어도 잘 안 잡는다. 그래서 학고들 중에서 10명 중에서 3명은 안전빵으로 3-40명을 넣고 방송 시작한다고 해도 정질 안 먹더라. 마지막 한마디 할게. 1억을 써도 여캠 못 만난다. 흑우가 후원한 돈으로 백수인 잘생긴 남자 집에 데리고 산다. 차라리 애저형한테 1,000개를 주고 훅 떠나보자. 그게 날차다. 다음 주에 남친이 있는 모비제이 여킴 집에 세팅을 갔는데 남친이 장염이라 내 앞에서 바지 똥질인 레전드 썰도 올려드림.
진용진 유튜브에 나온 내용이랑 다를 게 없네. 굉장히 흡사하다. 더 더럽고 더 추하다. 음지 회사 그 자체다. 역캠이 수익도 작고 월세 내기도 힘들고 하면은 연관된 지인 퇴폐업소 보내갖고 투잡 뛰게 한다. 장비값도 수거해가라면서. 살벌하다. 이거 혹시 조폭들이랑도 연관돼 있냐? 실제 건달들이랑 연관된 회사도 많고 현직 BJ들 중에서 숨어있는 엔터 대표들 많다. 내가 아는 회사 대표 BJ들만 6명이다. 야, 이 판이 존나 더럽다, 씨발.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사실은 나 알고 있지. 근데 그게 뭐 자본이 투입되면 어디든지 더러워져. 맞잖아. 자본이 투입되면은 어디든지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봐, 나는 진짜로. 그치,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해야지. 근데 낭만이 없다. 하나의 사업이 돼버렸다. 나도 전에 이제 낮 시간대 아프리카를 봤는데 밥 먹다가 볼 게 없어갖고 TV로 아프리카 볼 수 있는 그런 어플이 있어. TV 어플. 그 스마트 TV는 다 되잖아. 아까 아프리카 보는데 1200명이 보고 있더라고. 어떤 역캠이 낮 시간대. 와, 뭐야? 누구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냥 들어서 봤어. 그 시간대 가장 사람이 많길래. 봤는데 진짜 채팅이 6명밖에 안 쳐. 근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궁금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채팅 더 쳐요. 이 방 왜 채팅 안 침? 이 방 왜 시청자 수에 비해서 채팅 안 올라감? 이러면 이런 채팅이 있는데 다 매니저들이 하나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 다 주무시고 계시나? 너무 이뻐서 외모 보고 반해서 그런가 봐요. 이러면서 물타기를 존나 하는 거야. 그러더라고. 맞아, 시청자 아이디도 X7 뭐 이렇게까지 영어랑 숫자 조합으로 이렇게 뭐 되도 않는 그런 아이디로 되어 있는데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생각보다 여러분들 파이가 많이 적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아프리카 파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전체 시청자 중에 한 20%는 뻥 시청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좀 소름 돋지 않아? 근데 아프리카는 이제 그거를 방이 많은 건지 아니면은 진짜 막을 방법이 없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뷰봇?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뷰봇이야?
나는 수면봇이야. 방송 들어와가지고 이제 좀 보다가 애들이 자버려. 작사가 김인하 씨의 월드컵 소감. 손흥민 식단. 아이 뭐야. 어우 귀여워. 어우 귀여워. 여비제이의 고충? 뭐야 디지털 열화 영상 이거 뭐야? 안 봐. 90년대 부의 상징이라고 이게? 보이스카우트? 아람단? 아 나 목이 너무 안 좋다. 죽겄다 아직 말았는데 아주. 이게 뭔 말이야? 10집 중 3집은 1인 가구다고. 결혼 안 해도 된다. 절반은 결혼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라는 거네.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왕간다. 귀엽다. 부산의 불꽃축제가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룻밤에 160만원에다가 커피 한 잔에 10만원까지 바가지 요금을 매기냐. 이태원 참사 때문에 무기한 미뤄졌던 부산 불꽃축제 17일에 다시 열리는데 3년 만에 열리는 만큼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부산을 찾을 걸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커피 한 잔에 10만원, 하룻밤 숙박료에 160만원 넘게 부른 곳이 있다. 커피 한 잔에 10만원인데 여기 가까운데 아마 이제 그 뷰값 때문에 10만원을 내라고 하는 거겠지. 커피는 이제 제공인 거고, 옵션으로 제공인 거고.
카페에서. 여기 걸핏하면 국제결혼 이야기 나오는데 러시아 쪽 여자들은 결혼 자체도 쉽지 않은데다가 결혼하면 역변하고 뚱뚱해지는데 일본은 외벌이 해야 되고 동남아는 여자 부모님께 생활비 지원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한국은 네 개, 세 개 다 합친 거잖아. 모둠의 중짜리 논란, 38,000원. 뭐가 불만인 거지? 모둠의 구성 내용이 없어서 사진 보고 주문했는데 많이 다르다. 어떤 생선 모둠인지 구성 내용이 있으면 다르게 주문했을 것을. 저게 모둠의 중, 화로초밥인데 성인 여성 두 명에서 택도 없네요. 스키다시도 없는데 회항이 너무 적어요. 소자가 중자로 잘못 온 줄. 광어 뱃살에다가 숭어에다가 우럭에다가 광어 우럭 숭어 광어 이렇게 세 개 해가지고 준 거 같은데? 38,000원이면 괜찮은 거 같은데 이 가격이면은? 저 정도면 3.8이면 딱 맞는 거지, 돼지 같은 년이. 아이오닉 5가 또 문제가 생겼네. 70대 운전자가 전기차 몰다가 뭐 기둥을 받고 불이 났는데 못 빠져나왔구나. 급발진이야?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급발진으로 계속 들어가네 차가. 그렇잖아. 그러게 사람이 죽는 것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이제 그 화형이라던데. 전기차가 사고 나면 이제 무서운 게 배터리에서 불이 나버리니까 그 열기가 어마어마하대. 섭씨 800도까지 치솟아서 불이 번져버린대잖아. 붕어빵 장사 유튜브를 보고 인류애가 파사삭. 학생들이랑 사원증을 목에 단 젊은 사람들은 다 착하고 잘 먹더라. 근데 애기 엄마들은 애기가 있는데 하나 더 달라고 막무가내로 떼쓰고 탔다고 눅눅하다고 바꿔달라고 하기도 하고 노인들 와가지고 왜 이렇게 비싸냐고 사먹지도 않으면서 뭐라 그러고 가게 앞에서 담배 피고 붕어빵 담아주는 흰 종이봉투 폐지 줍는 할머니가 세배가고 유튜브의 순기능이다. 저런 인간 군상들을 볼 수 있다니. 그렇구만.
이게 뭐야? 거의 10년 동안 알고 지낸 여사친이 있다. 매번 얻어먹기만 하고 가끔 쏘는데 얼마 전 지남친이랑 거의 파혼하다시피 하고 우울할까봐 생일날 케이크 보내주고 같이 아는 동생 불러가고 식사도 내가 20만원이나 쌌다. 그래서 이번에 너가 한번 쏘지 그랬니? 쏘지 그래?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나보고 계산적이라네. 씨발. 그동안 얻어 처먹은 거 다 받고 싶네. 여자가 일단 말투가 존나 싸가지 없다. 아 남자 찌질해. 회비를 걷죠. 내가 왜 싸야 함? 여자네. 아 여자가 쓴 거구나. 아 어 있어 보자. 남자가 이거 글을 썼구나. 돼지갈비집. 어 아 사긴 이쪽 상황에서 글을 쓸 순 없구나. 오케이 오케이 미안해. 선릉역에 맛있는 돼지갈비집을 이렇게 찍었어. 그랬더니 돈 깨지겠네 이러고 티내네. 얼마 한다고? 돈 없음. 카드 있잖아. 퇴 퇴? 그래서 안 된다고? 으유 무슨 깡패도 아니고 깡패? 왜? 내일 말고 목요일 어때요? 그래 땡땡한테도 얘기해둘게. 족발 싫음. 그럼 돼지갈비 가지 뭐. 회비 걷죠. 내가 왜 싸야 함? 어? 횟집엔 겸이가 쌌고 네 생일엔 내가 쌌고 이번엔 네 차례잖아. 한 번쯤 쏠 때 되지 않았어? 아 전라 계산적이네. 계산적이라니. 이것도 아주 대충 말한 건데. 으유 됐어요. 응 거리지 마. 생킹 받으니까 응? 잘 먹고 잘 사세요. 웸? 와... 근데 이렇게 돈을 이렇게 써도 내가 얻어먹어야겠다라는 심산으로 쏘는 것도 되게 애박이긴 해. 어, 그 좀 남자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좀 약간 계산적이긴 해. 동등한 관계에 있어서 생일에 그냥 한번 쏠 거면 그냥 시원하게 쏘고 얘가 안 쏘면은 얘가 항상 얻어먹기만 하고 그런 것 같으면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안 만나면 그만이야. 내가 너무 막 나만 쿨하다 내가 쿨병 걸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젤로 맘 편해. 쏘지도 않는데 그거 지가 쏘기 싫어서 안 쏘는 거거든. 어 쏘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어 내가 한번 시원하게 쐈는데 그 뒤로 얻어먹으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새끼건 연이건 손절해야 돼. 이렇게 피곤하게 사냐. 근데 나는 만약 여자만 욕할 게 아니라고 생각해. 얻어먹는 게 당연한 줄 아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자기 보호적인 그런 본능에 의해서 내가 돈이 별로 없어 이해해 줄 거지? 이런 애들이 있어. 어, 돈이 없으면 나오지를 말어. 돈이 없으면 얻어먹지 말고. 난 그게 맞다고 봐. 그게 진짜 철저하게 깔끔해. 돈이 없으면 나가지를 말고 사람을 만나지도 말고 사준다고 해도 처먹지를 말아. 그게 맞아. 돈이 없으면 돈을 벌고. 에, 그게 맞지. 그리고 언젠간 얻어먹어야겠다는 심산으로 한턱 쏠 거면은 쏘지도 말아. 그것도 이제 내가 보상받아야 되겠다는 일종의 보상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자꾸 기대를 하고 그 사람이 미워 보이는 거니까 어, 미워하지도 말고. 헤어진 여자친구 고통 주려고 군인 살해 총기 탈취한 남성. 헐. 아 옛날에 강화도에서. 아
이별 통보에서 초병을 살해하고 군용물 강도 살해 등등 1심 사형, 2심에서 15년, 3심에서 15년 곧 만기 출소된다 그러네. 그러네. 김연아야? 어우씨 너무 이쁘다. 무쌍 연예인이나 이런 거 통틀어갖고 진짜 김연아가 진짜 이쁜 것 같아. 퀸연아. 아니 이 새끼는 짤방을 왜 내 걸 왜 계속 쓰는 거야? 이쁘다. 마음이 여자가 결혼 10년 차인데 남자가 남편이 자고 있는데 아직도 나 먹여 살려야 된다면서 아침마다 출근하는 놈. 너무 이쁘다. 마음이 이쁘다. 그러니까 뭐든지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진짜. 내가 많이 참고 있고 내가 많이 배려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꼭 알아야 돼. 제주도 야간 해루질. 해루질이 뭐야? 해녀. 아 바다에서 이렇게 저기 하는 거. 막 그 저 전복 해고 이러는 거 자연산. 근데 제주도에서 싸움 났다고. 야간 해루질 동호인과 해녀 충돌해가 들고. 존나 싸웠나 보다. 잡지 말라고요 하면서 바다에 빠지는 상황까지 이어집니다. 해루질 갈등 격화. 동호인들은 잡은 문어를 빼앗기고 장비가 부서졌다며 일부 해녀를 고소했는데 법적으로는 마을 어장이 아닌 어항 구역에서는 야간 해루질이 가능한데 근데 지역 어촌계에서는 전복, 해삼 등 종자가 방류되고 해루질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제주 지자체에 좀 정리를 해줘야 된다. 취미생활이 말이 되냐. 그게 취미냐고? 우리는 생계가 걸려있습니다. 근데 야 이거는 솔직히 법적으로 이렇게 저기 했어도 도의적으로 씨발 좀 캐면 안 되지. 동아의 사람들이 그 여기 가갖고 왜 이 사람들 먹고 사는 그 생계 수단을 갖다가 거기 갖고 캐고 그러냐 그거를. 종자도 뿌리고 계약 맺고 하는 거라면 해녀가 정당성 있는 것 같다. 서리질이랑 뭐가 다르냐. 낚시 해루질하는 사람들 정도를 모르고 싹쓸이해 간다. 종자까지 뿌려가면서 일하는 터인데 거기가 내가 뿌린 거 주워갔다고 생각하면은 야마돌지. 맞지? 수박서리 동호회도 가입해갖고 수박도 털어버리지 그래. 맞지? 해녀분들 얼마 있지도 않잖아 이제. 왜 농어촌까지 가갖고 이 개지랄들 하는지 모르겠네. 그만들 해라. 왜 굳이 정도를 모르네.
쇼펜하우어. 아, 오펜하우, 쇼펜하우가 아니라 오펜하우, 아, 오펜하이머지, 오펜하이머. 어, 지금 저 킬리언 머피 나오는 이 영화. 이제 그 크리스토퍼 놀란의 차기작이죠. 예. 오펜하이머. 이게 이제 그 최초로 이제 핵폭탄을 만들고 약간 이런 이야기야.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인데, 오펜하이머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 핵폭탄 만든 영화라고 죽은 사람들 생각하라는 개소리일까? 왜 이 영화가 지금 나오기 전에 까이고 있지? 배우진들 대단하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나오고, 맷 데이먼 나오고, 야, 라미 말릭도 나오고, 그치? 어, 야, 대박이다, 출연진들. 지금 아는 배우만 몇 명이야? 어, 라인업 지린다. 킬리언 머피에다가, 어, 조시 하트넷, 여기있지? 어, 일마도 나오네, 일마. 일마, 일마 이름 뭐였지? 스파이더맨에서 저기로 나왔던 애. 어, 데인드안. 데인드안. 어, 이 아저씨도 나오네. 이 아저씨도 연기 야무지게 잘하는데. 개쩐다. 문제는 바로 그의 캐스팅 배우 목록이었다. 킬리언 머피의 오펜하이머는 주장되는 인종차별 때문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뭔 말이야? 번역기 돌렸나? 아, 이들이 전부 백인이라서 욕을 먹고 있다고. 씨발 뭐라는 거야? 이걸 그래서 이제 트위터에서 이렇게 까는 거야? 너무 백인들만 나와서 눈부시다 이러면서 깐다고? 아, 오펜하이머를 보는 입장? 어, 전부 백인들밖에 안 나와서 캐스팅이 존나 흰색이라서 조롱하는 트위터. 아니, 핵 만들 때 흑인이 기여한 바가 없어, 이 씨발년들아. 핵 만들 때 흑인이 기여한 바가 없는데 왜 저기까지 흑인 쿼터 제로 해가지고 굳이 흑인을 쑤셔 박아야만, 씨발년들아. 이게 PC 그 논란이 안 되냐? 이 새끼들 개새끼들이네 진짜. 어, 됐고, 알바 없고, 흑인 없으면 인종차별이야. 와, 야, 진짜 징하다, 징해. 대마나 말아 피던 새끼들이 뭘 만든다고? 그때 니들은 못 가봐겠어. 야, 너무 심하다. 그때 니들은 모카밭에 있었어요. 구형 농기구들. 아니, 크리스토퍼 놀란이 PC주의에서 문제에 될 소지가 없는 게, 전작 테넷에서도 주인공이 흑인이었잖아. 야, 이런 거 갖다 깐다고? 진짜 씨발. 본판 이쁘네. 귀가 원숭이 귀에다가 일본 여자가 한국 메이크업을 따라해 보겠대. 아, 이쁘네 그냥. 어, 와, 빅딸배, 노조 근황, 화물연대. 지금 일하고 있는 의리 없는 개쌍놈들아.
니들은 오늘 길바닥에서 객사할 것이다. 충남 서부 탱크 지회. 존나 무섭다. 바닥에서 걸은다. 블랙프라이데이 때 해외 직구한 거 평택으로 들어간 것만 아직 갇혀있다. 문의하니 노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네. 옥천보다 체류시간이 더 길다. 아하. 한국인 남친한테 BMW 선물한 스시녀. 어우 귀여워. 존나 귀엽네. 빅뱅의 탑이 일본에 있는 억만장자랑 2023년에 우주여행을 떠난다고? 탑이 가만 보면 되게 4차원이야, 그지? 진짜 간대. 세계 최고의 선수를 벤치에다가 놓는 게 말이 되냐? 발끈한 호날두 여친 산투스 감독 저격. 조지나 로드리게스라고? 90분 동안 세계 최고의 선수가 뛰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팬들은 그의 이름을 외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이게 뭔데? 오, 별 감흥이 없는데 왜 이렇게 오바들 하냐 얘네들은. 디시 갤러리별 갤러리별 연구 차단짤 공무원 갤러리. 어차피 대학 가서 4년 공부해서 공무원 될 바에 빠르게 공무원 돼서 열심히 일하다가 취업 후에도 대학 갈 수 있는 전형 같은 게 많잖아요. 고3에 서울시 9급 공무원 합격한 이 짤. 3학년 전원 공무원 시험 합격. 고3에 직장인이 돼버린 거네. 오늘부터 공무원입니다. 오, 똑똑하노. 자전거 갤러리. 자전거가 취미인 놈들이 좆진다 새끼들인 이유. 운동, 헬스장, 이동, 차, 여가는 클럽에서. 병신 새끼들. 운동, 자전거, 이동도 자전거, 여가도 자전거. 병신 새끼들. 식물 갤러리. 알로에에다가 알로에 음료수를 주네. 스타벅스 갤러리. 스타벅스 갤러리도 있어? 오오 오호. 탈모 갤러리. 쭈꾸미. 아이유 갤러리. 아이유 갤러리 이게 왜? 멕시카나 딸기치킨 바나나치킨 어? 메론치킨 이게 왜? 후르츠치킨.
아니, 뚜껑에다 요리를 했네? 미쳤나? 연출이겠지? 뭐야 이거? 와이프야? 아, 콧물이 너무 심하게 나. 미안합니다. 그만큼 몸이 안 좋은데 지금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야. 새우보다 진한 맛의 바퀴벌레 튀김. 이게 뭐야? 아이 씨발! 와! 와! 와, 나 살면서 바퀴벌레 이렇게 많이 나온 영상 처음 봐. 영화 빼고. 와, 홀리쉣! 농장에 있는 삼촌 바퀴의 무게입니다. 와! 바퀴의 효능이 밝혀질수록 농장의 규모도 계속 커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려서 먹으면 나쁠 것도 없어. 몸보신데요. 아주 맛있어요. 아야, 먹어봐라. 네, 이거 맛있죠. 처음엔 꺼려하던 손자도 이젠 제법 잘. 근데 의외로 맛있을지도. 내장을 제거한 몸통을 조리하여 빵에 발라먹기도 했죠. 녹진해. 맛있죠. 바퀴는 고단백 덩어리. 사냥이 힘들던 원시 시대에 인류의 줄임배를 채웠을 겁니다. 바퀴는 인류의 생존에 큰 공헌을 한 셈이. 맛있겠네. 좀 고소할 듯. 기름에다 튀기면 내장 제거해가지고. 녹진하겠다. 나 저거 먹어보고 싶다. 저거 그리고 바퀴벌레가 더러운 바퀴벌레를 잡는 게 아니라 하수구 수채구멍 이런 데 있는 바퀴벌레를 잡는 게 아니라 식용으로 식용으로 이렇게 사료까지 줘가면서 키우는 바퀴벌레라서 쟤네들은 먹어도 괜찮아. 식용이라서. 더러운 애들이 아니야. 먹는 게 막 사람 똥찌꺼기 처먹고 이런 더러운 바퀴벌레가 아니라 사료 먹고 자란 바퀴벌레라서 맛도 있겠지. 새우맛 난대잖아. 얼마나 맛있겠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독감 때문에 죽겠네요. 아주 그냥. 아, 넘어가. 나 지금 아픈데 이거 방송 계속 해야지. 이거 방송 꺼? 뭐 이렇게 으악으악거려? 아프다니까. 나 진짜 아프다고. 아니 사람이 이렇게 아픈 와중에 캐캐거리면서 계속 목 아프, 목도 아픈데 방송 지금 계속 이끌어 나가고 있으면 수고하라고 뭐 별풍선이나 좀 쏴주면서 그래라. 인정? 누가 500개만 쏴봐 그러면은.
보통 멘탈론 하기 힘든 제가 우와 샤 와 쟤네들이 진짜 더러운 바퀴벌레인데 열심히 하는데 짤풍 어디였냐? 그래 진서야 고맙대. 우리 진서밖에 없대. 어우 홀리 퍼킹 쉣. 퍼킹 쉣. 허리 아파갖고 이거 등 기대려고 저거 받쳐놨어. 어? 어 6시 넘었네? 씨발 시간 녹았네. 왜 오늘 이렇게 오래 하냐고. 오래 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방송 시간을 지킨 거지 임마. 누가 보면 내가 방송 기본 시간도 안 지키고 맨날 런 때리고 이런 줄 알겠다? 응?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거지 임마. 월드컵 때 집 나갔던 콧박이들도 조금 다시 불러 모을 겸 매일같이 이렇게 또 해야 고정도 늘고 그런 거야. 초코해몽 존나 맛있네. 어, 완전 좋아졌어, 지금. 결국은 내가 코를 먹잖아. 내가 코를 먹으면은 여기 뒤에 다 가 있어. 얼굴 이쪽 부분에 있어. 결국은 코를 세게 팍팍 풀어가지고 걔네들을 다 빼어내는 거야 내가. 그래서 여기 아예 비어 있으면 좀 편해. 안 아프고. 어 비염이면 노래, 그러니까 코 막히거나 그럼 노래할 때 진짜 좀 크죠. 어 죽었다. 가만 있어봐. 오늘 태구망태고트 전마가 미스테리 올려달라 그랬는데 영상 편지 쓸게. 풀 영상 어차피 본다 그랬으니까. 퇴고 망태 고트야. 형이야. 불과 한 5시간 전에 너가 나한테 그랬지? 어, 오늘 미스테리 좀 해달라고. 풀 영상으로 보면서 나중에 달달하게 보고 싶다고? 그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그 약속 못 지킬 것 같다. 어, 다음에 지킬게. 다음 솔방 때 내가 좀 하는 걸로 할게. 미스테리. 어. 어느덧 시간이 6시가 넘어버렸다. 어, 형이 별다른 어떤 잡담을 하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버렸네. 미안하다. 이렇게 큰 소리 떠나냐? 아이씨 이거 갖다 서운해가지고 떠날 거였으면 진작 떠났지.
좀 보고 있었어. 와, 1시까지 가야 되는데 좆됐네. 합방은 모르겠어. 아직 공지가 안 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철구랑 약속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스포야. 내가 몇 시쯤 족구 방송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스포니까. 그러니까 내일 좀 대기하고 있다가 방송 켜지고 그러면은 카페에다가 이제 애들이 올릴 거 아니요. 그거 보고 들어오면 되지. 저녁이지 뭐. 낮 시간대 하겠니 그거를? 저녁에 하지? 어. 아 모르겠다. 방송 끄기가 싫다. 아, 오늘은 뭔가 방송 끄기도 싫고 안방 가기도 싫다. 젖같다 그냥. 야무지게 빨자. 고맙대. 아니 뭐 여자를 지겨워 임마. 그냥 안방 가기 싫다고 얘들아. 그냥 가기 싫어. 안 해. 내가 지금 아파도 방송 하는 이유는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래도 응원해 줄 거지 나를 다들 맞지? 그래 고맙다 고맙다 얘들아. 갈게요. 가고 저 내일 아 내일 족구 방송에서 봅시다. 내일 조겐터 잘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고 내일 즐거운 방송 보답할게요. 알겠죠? 저 개인 방송 하고 있을 때 좀 싸 이제는 남이 쏘기를 바라지 말고 갈게. 빠이. 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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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